렌트카를 빌리실 때는요, 키워드는 바로 렌트가 되겠습니다. 이 렌트는 빌리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혹은 월세라고 명사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죠, 일상생활보다는 여행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사로 활용을 해서요, 저희가 뭐 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나서 rent, 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렌트카만 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전거도 빌려 탈 수 있고 킥보드도 빌려 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빌릴 때 다 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rent, 빌려 탈 것입니다. 바로 저 차 좀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 would like to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would like to 동사가 바로 re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rent, 그런데요, 자동차니까 바로 a car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rent a car. 요거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소형차를 조금 빌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형차는 small car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좀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I would like to에서 we would like to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we would like to rent a car입니다. 근데 소형차는요, compact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 compact car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소형차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중형차는 mid-size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거나 혹은 sedan, 세단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죠? sedan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틀간까지 한번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전치사 fo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틀간은 for 2 day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